한 여성이 지금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. 다 같이 춤추죠. 아, 동실동실, 아, 신났습니다. 클럽인가요? 브라질에서 수업을 이렇게 하나 봐요. 근데 교실이었고요. 이게 수업을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 녹색 옷을 입은 분이 교사고, 지금 옆에 네. 같이 춤추는 분들은 아마 학생들이겠네요. 네, 그렇죠. 학생들도 미리 뭐 이 춤을 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. 스스럼 없이 학생과 교사가 어울려서 수업을 한순간에 춤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영상이 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거든요. 근데 이 반응이 조금 엇갈렸습니다. 아니, 무슨 수업이길래 저렇게 춤을 추나 싶기도 하고 이게 공부를 하긴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. 일단 체육 수업은 아닌 것 같아요, 그죠? 근데 이 영상을 보고 학교 갈 재미가 나겠다, 뭐 분위기 좋다,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은 한시 말대로 지금 뭐 수업하는 거 맞냐, 뭐 공부 뭐 언제 하냐, 교사가 저래도 되냐, 뭐 이런 부정적인 의견 또한 많이 또 나왔습니다. 게다가 이 교사님이 그 선생님이 조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학생들 앞에 조금 선 거 아니냐면서 요천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았다 그래요. 부정적인 반응이 꽤나 많았나 보네요. 네, 그렇죠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선생님이 그 틱톡 활동을 하시는데 크리에이터거든요. 아, 틱톡 그 사이트 들어가보니까 옷이 조금 공격적이긴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활발히 지금 틱톡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. 결국 이 논란 이후에 학교를 옮긴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. 다만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학교 당국의 조치인지는 뭐 정확히 알려지진 또 않았고요. 한겨워 보이긴 합니다.